자, 오늘은요 우리 하자 보수 보정금입니다. 보정금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요약서 59페이지 요약서입니다. 이것도 한 문제 하여튼 나온다고 보십시오. 자, 하자 담보 책임 이행률에서 하자 보수 보정금입니다. 하자 보수를 위한 보정금, 이것을 예치합니다. 예치를 합니다. 자, 요거 누가 하느냐입니다. 예치를 누가 하느냐. 당연히 건설한 사업자겠죠. 사업자가 예치한다. 사업주체입니다. 요 사업주체가 예치를 합니다. 해요. 할 때 보시면요. 우리 사용검사권자, 사용검사권자가 정하는, 사용검사권자인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지정하는 금융기관, 요 금융기관의 예치에서 관리한다. 그래서 요 금융기관의 예치합니다. 사용검사권자가 정해주는 그 해당 어린가서 예치한다랍니다. 이때입니다. 예치명입니다. 예치. 그럼 예치명은 누구 명이냐? 누구 명이냐입니다. 예치명은요. 이 사업자 명이 아닙니다. 사업자 명이 사용검사권자. 이 사용검사권자입니다. 사용검사권자 명의 예치예요. 사용검사권자의 이들 명의로 예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했어요. 이것을요. 이 제출합니다. 제출을 한다. 제출한다랍니다. 그래서 요 사용검사 신청할 때 요 공사 끝나고 사용검사 신청, 검사 신청 시에 같이 이것을 첨부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 금액의 예측 금액은 얼마냐 합니다. 얼마냐 할 때 보시면요. 요 공사 투입한 비용, 공사 투입한 비용의 3%입니다. 3%. 이 말은요. 이 토지 등의 대지, 이 조성비용, 조성비용은 여기 포함됩니다. 하지만 대지 구입비용, 땅을 사는 비용, 요 구입비용은 포함이 안 된다랍니다. 그래서 조성한 공사를 하는 공사비용은 요 포함이 되는데, 구입비용은 제외한다. 라는 부분 아시고요. 그 외에는 뭐, 그냥 100분의 3%다 하게 아시면 됩니다. 또요. 이것을 나줍니다. 나중에 보시면 인계입니다. 인계를 딱 해줘. 인계해줍니다. 해서 사용검사권자가 인계해줍니다. 사용검사가 예치를 받아놓고 난 다음에 받은 다음에요. 이것을요. 이 사용검사권자가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나서 입주했죠. 이 사용검사권자분들께서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대표회의 명의로 이제 그 명의를 변경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요들은요. 이것을 변경 받으면 관리주체, 요 관리주체한테 이것을 보관하게 한다. 요 절차가 또 흘러갑니다. 그상 쭉 나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이어서입니다. 보시고요. 6번 또 금방 써겠죠. 예치금액 3% 다기만 아시면 돼요. 3% 3%. 땅값은 빼고 조성하는 비용은 포함해서 대지 구입한 비용 뺀다라는 의미 아시면 됩니다. 자, 또입니다. 요 돈을 쓸 때입니다. 쓸 때 6번입니다. 사용하신 용도입니다. 사용하신 용도 범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못 씁니다. 돈요. 그래서 청구할 때 보시면 요것이 필요합니다. 해서 하자 판정서, 하자 판정, 하자 판정되어진 결과 하자 판정서를 첨부하면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분쟁 조정, 분쟁 조정서, 분쟁 조정서, 조정서를 제시하면 또 된다. 판정서나 조정서입니다. 또 세 번째, 하자 진단. 하자 진단 결과, 하자 진단 결과서 가지고 청구해도 이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서 가지고. 또 재판했다 하면 재판 결과, 판결문, 재판 결과, 재판 결과, 판결문 등의 재판 결과를 가지고 가면 또 이것을 접수하십니다. 하자 판정서, 또 분쟁 조정서, 하자 진단 결과서, 그 다음에 재판 결과를 가지고 가야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청구하겠죠. 요 사유가 발생이 딱 되었다라고 하면요. 이 각종 어떤 금융기관이라든지 각종 어떤 보정서 발급기관, 보정기관한테 돈 달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한다. 그러면요. 요 사유 해당이 딱 되어지면은요. 청구한 날부터 30일 안에 그것을 계좌이체, 계좌이체 하는 식으로 해서 이것을 입금해서 지급을 해준다랍니다. 이때입니다. 이때 보시면요. 계좌, 이것은 말입니다. 우리 관리사무 소장, 소장의 직인뿐 아니고 이때 회장의 인감입니다. 인감, 복수로 등록되어진 계좌, 복수 등록되어진 계좌에 이것을 예치해서 인계를 해준다랍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업무관리 대상 주택이 아니다랍니다. 그러면요. 관리인 통장으로 이것을 쏘아주는데 그런데요. 이때 관리위원회가 있다. 관리위원회. 예? 관리위원회가 있다. 그 관리위원회를 대표하는 자와 복수계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좌 이체지로 돈을 입금을 딱 해줍니다. 그런데요. 청구금액, 청구금액에서 또 다툼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때는 다시 한 번 더 요들이 이 하자 14 분쟁 조정을 신청한다. 조정 위에 조정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요 조정 결과를 보고 나서 금액을 이체해 준다. 그렇죠? 일단 여기에 포함이 딱 되었지만 신청 금액이 많다 하면요. 한번 더 분쟁 조정을 거쳐보고 결과 보고 이 돈을 입금해 준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이 상들이 보시면 이 그다음 페이지에 또 이어서 나와 있죠. 이렇게 하면 쫙 봐 주십시오. 그다음입니다. 했어요.
그래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랍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면요. 이들이 돈을 지급을 했다. 지급을 해줘. 지급을 딱 해주죠. 해주면요. 요 사실에 대해서는요. 지급을 했다라고 하면 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지급했다는 사실을 관할 시군구한테 이것을 통지를 해주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30일 안에, 지급 30일 안에 이것을 통지를 해준다라는 것도 보시면 거기 이어서 8번에 나와 있습니다. 8번, 또 9번 또 금방 설명이 딱 되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10번입니다. 그러면요. 요 지급받는 지금 지급이 딱 되었다. 되었으면 이제 여기서 사용은 어떻게 하냐? 사용입니다. 사용할 때입니다. 사용해서 사용합니다. 입주자 대표의 등이 이제 사용을 다 하겠죠. 합니다. 사용했으면 30일 안에 이 사실에 대해서는요, 사업주체한테 사용했다라고 통지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업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일 때는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30일 안에 관할 시군구청한테 신고도 하게 돼 있다. 이렇게 흘러가는 보증금 절차입니다. 우리가 실무제도 배우시면 이렇게 절차를 가지고 이 예치, 자, 예치 명의, 또 요 금, 예치 통장의 제출, 또 하는 금액, 또 인계해준다. 인계를 해준다. 인계. 또 보시면 사용 용도에 관한 범위, 또 청구할 때 지급하는 절차, 또 계좌 이체하는 방법이 있다. 또 지급받았으면 사용하는 절차도 있다. 그래서 사용할 때도 어떻게 한다. 이 순서대로 쭉 가시면 되는 것이 바로 하자보수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이에요. 그런데 또 7번이요. 7번. 자, 우리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요. 별 문제가 하자가 발생 안 했다. 하자가 발생이 안 되어지면요. 현금입니다. 현금. 현금일 때 한해서 이것을 순차적으로 반환을 해줍니다. 반환을 해줘요. 반환을 준다 합니다. 보시면 2년과 3년, 5년과 10년이죠. 요 책임기간마다 보시면 15%. 기본 작습니다. 일단 제일 많죠. 40%입니다. 40%. 이때는 25%. 이때는 25%.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러면 반환해준다. 하자상이 발생이 안 되었다 할 때 순차적 반환해주는 요 비율 아직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확인을 해두십시오. 그 밑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하는 예치와 사용의 절차 또 반환 절차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상이니까 확인을 꼭 해주세요. 자, 보시고 이까지가 이제 하자 보수입니다. 또 이제 그 다음 편이죠.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답니다. 요 하자 분쟁을 하는 그 절차인데요. 잠시 뒤에 보시고요. 자, 해당 파트 문제를 보게요. 문제를 또 풀고 나서 이제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절차를 봅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은요. 몇 페이지냐 보겠습니다. 자, 237페이지네요. 그래서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부터 봅니다. 하자 보수 보증입니다. 나오네요. 틀린 것은 무엇이 안 붙습니다. 그래서 1번 딱 보시면 사업주체는요. 사용검사권자가 정하는 금융에 예치하는데 예치하죠. 예치하는데요. 예치명의가 누굽니까? 예치명의가 보시면 사용검사권자 행정청이죠.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사용검사권자 명의입니다. 그래서 입대는 아직 없으니까 입대 명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1번 받았습니다. 보시고요. 자, 여기 인계받죠. 인계받으면요. 대표회의에서는요. 보시면 인계받으면 이것을 인계받으면 관리주체한테 보관을 하게 하더라. 됐습니다. 그래서 2번 맞습니다. 3번 보시면 하자 보수 보증금은요. 예치할 때 보시면 현금 예치. 현금 예치도 하시고 각종 어떤 보증서 예치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거 보시면 맞는 말이죠. 맞습니다. 또 4번 보시면 그런데요. 이 공공사업자, 국지토지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는요, 예치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 4번이 맞습니다. 5번 보시면, 자, 순차적으로 반환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해서 보시면 5번도 맞다. 이렇게 또 아쉬운 데는 문제였습니다. 자, 보시고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보증서로, 보증서, 현금 말고 보증서 예치할 때 요 하는 거 방법이 뭐냐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직업보증서가 또 나옵니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행보험증권도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또 건설공제의 보증서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하나 더 있죠? 보시면 하나 더 뭐 있습니까? 그 밑에 보시면, 예. 자, 그 다음에 대한주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포함된다. 네 가지가 보증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직업보증서, 보험회사의 이행보험증권, 그 다음에 건설공제 보증, 그 다음에 도토시보증공사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네 가지도 있는데, 아는 게 4번 상은 여기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는 시계 문제였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7번부터는요. 이제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절차를 포함해서 이제 종합적인 사항들이 쭉 보이네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보고 나서 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7번부터는요. 다시 앞으로 가서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절차를 보고 나서 다시 넘어옵니다. 그래서 갑니다.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 요약서입니다.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절차가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아셔야 됩니다. 하자 심사 분쟁 조정할 때도 마음대로 못 하고요. 일단의 요건을 갖춰서 신청하면 그 절차에 따라서 해결이 되어진다 보면 돼요. 하자심사 분쟁 있습니다. 자, 하자심사 분쟁을 잘 하기, 조정 잘 하기 위해서요. 보시면 국토교통부입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 보시면 하자심사 분쟁, 하자심사 또 하고 또 분쟁 조정, 하자심사뿐 아니고 분쟁도 조정한다. 하자에 판정하는 심사뿐 아니고 분쟁 자체의 조정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하자심사 분쟁 조정위원회가 보릅니다. 위원회. 하자 심사 판정도 하고 분쟁의 조정도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다. 그런데 요 위원회가 있다. 이것이 장관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50명까지 위원으로 구성이 딱 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일단 책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거기 나와 있죠. 국토교통부에서 보시면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를 둔다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요 하는 엄마가 무엇이냐, 하는 엄마가 무엇이냐면 하자 판정입니다. 하자 심사니까 하자 판정, 하자 여부인지 아닌지 판정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자, 또 두 번째죠. 분쟁의 조정, 분쟁에 대한 조정 업무를 또 수행을 한다. 그래서 하자 여부 판정, 심사 판정이고요.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조정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뿐 아니고 보시면요. 자, 세 번째죠. 책임입니다. 요것을 보시면 분쟁 조정은요. 청구한 자들과 사업자들 간의 분쟁일 것이고 또 청구한 자들과의 보증서 발급기관 등의 금액에 대해서도 이게 분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요.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제 책임입니다. 책임. 책임 인정입니다. 책임 인정을 하는데, 인정하는데, 그 사업자들 내부에, 그 사업 주체들의 내부적인 분쟁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사업자, 보시면 또 설계자, 시공 감리자, 그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요즘 간 또 분쟁도 가지고 있고요. 이 신청한 자들이 하자, 신청한 자들과의 어떤 분쟁 사건에 의해서 판정과 조정, 이거 말고도 책임을 인정하지만 그들 책임자들 내부에서의 분쟁도 거기에서 처리를 해준다라는 의미에서요. 예, 거기 3번 상이죠. 3번 상 보시면은 예, 책임 범위 등에 의해서 사업 주체 등 그 설계자 등 간의 분쟁도 여기 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딱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보십시오. 그 밑에 2번 사항들은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일단 봅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3번부터 2번, 3번. 요 하자 여부에 대한 조사죠. 이것은 현장 실사를 하는데요. 하자 발생한 부위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 도수를 비교 측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3번 또 보십시오. 또 3번 보시면 하자 보수 비용은요, 실제 하자 보수에 드는 공사 비용으로 봅니다. 공사 비용인데, 하지만 이에 따르는 부대적인 어떤 비용들 있죠. 각종 출장비라든지 음식 비용 등이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추가될 수 있다. 하자 비용은요, 하자 딱 공사하는 그 비용뿐 아니고 부대적인 어떤 비용들도 포함된다. 그 이동할 때 차비라든지 다 포함된다. 이 의미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3번, 4번을 잡아주십시오. 그래서 보시 넘어갑니다. 위원은요, 전체 50명까지입니다. 50명까지 위원으로서 형성이 쭉 되어집니다. 되어져요. 근데 전체가 다 모일 수가 없어. 없으니까요. 각기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입니다. 분과위원회. 이걸 딱 두에 분과위원회를 둔다고 합니다. 분과위원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있죠. 있습니다. 일단은요, 하자 심사, 하자 판정한다. 하자 심사 분과위가 있습니다. 하자 판정하는 하자 심사 분과위가 있어요. 그다음에 분쟁 조정 분과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심사 결과에 불만 있다 하면요, 하자 재심 분과에서 세 가지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심사 분과위, 분쟁 조정 분과위, 하자 재심 분과에서 세 가지 분과위가 있더라 하는 것도 체크를 해두세요. 세 가지 나눠서 이렇게 분과 심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위죠. 각기 위입니다. 위원이요. 이 분과 위원회 별로 가지고 다시 다섯 개의 소위원회 이것을 각기 여기도 소위원회 둘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둘 수 있다 보십시오. 자, 소위는 말입니다. 분과위는 9명에서 15명까지로 구성합니다. 소위는요, 3명에서 5명 이렇게 구성을 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보이네요. 이것도 체크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위원, 그 밑에 5번이죠. 위원입니다. 여기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입니다. 위원들은 누가 되냐? 합니다. 위원 누가냐? 참 많죠. 엄청 많습니다. 답을 필요 없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요, 위원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주택관리사가 된 이후에, 주택관리사가 된 이후에 소장이 되신 분인데, 이번에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여기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주택사로서의 소장으로 근무하신 분이 10년 이상이 여기 포함될 수 있다는 것도 밑에 5번에 있다. 이렇게 또 알아주십시오. 해서 보시고. 자, 또 다음 장을 또 넘어갑니다. 다음 장 보세요. 가 보시면은요. 위원입니다. 위원회. 그러면 이제 전체위는요. 전체위. 이 전체위는 이제 그 해당 위원장, 전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합니다. 예. 근데 분과죠. 분과이네. 분과위원회 위원장, 분과의 위원장들끼리 이제 또 분과의 회의를 합니다. 예. 그런데요. 하면 돼요. 이겁니다. 재심. 하자 재심 사건의 위원장은요. 누구냐면 전체 위원장. 전체 분과위원장이고 전체 위원장이 하자 재심 사건을 심사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체크를 살짝 해주십시오. 그 말 떠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재심 사건하고요. 또 있습니다. 요들 같은 경우 10억 이상 사건일 때는 전체 위원장이 한다. 해서 재심이 사건과 10억 이상 사건에 대해서 전체 위원장이 해당 분과위원장이 된다. 라는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절차입니다. 절차입니다. 신청합니다. 신청해요. 신청을 하면요. 60일 안에 처리를 한 다음, 이 안에 완료를 해야 돼요. 완료를 딱 해가지고, 요 사안을 통지를 해주게 돼 있다. 그래서, 신청하면 60일 안에 처리해준다. 요, 하자, 심사, 또 분쟁 조정, 하자, 심사, 분쟁 조정 다 60일 내에 처리한다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 첫 번째 보시면 있죠. 근데 이건요, 전유 부분에 관한입니다. 이 공용 부분에 관한 하자 판정 등은요, 90일 안에 해준다. 그래서 전유 부분들은 60이고, 공용 부분 하자 판단은 90일 안에 하더라. 이것도 체크를 같이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들이 보시면 여기 1번에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이번 보시면요. 만약에 신청이요. 신청이 일방적으로 당사자 일방 한쪽에서 신청을 딱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한 번 더. 그렇죠. 10일. 요 사실을 일방 신청이면 상대방한테 그 사실을 위원회에서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죠. 그러면 이들은요, 10일 안에 그 회신을 또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회신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10일 회신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그 밑에 6번 하자 심사입니다. 하자 심사부터 합니다. 하자 심사. 자, 첫 번째입니다. 그럼 하자 심사, 하자 판정이죠. 하자 판정, 하자 인재를 이제 심사 받아보자. 하자 판정 심사를 또 합니다. 예. 자, 하자 심사를 합니다. 할 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요, 신청합니다. 신청을 하면 60일 안에 처리합니다. 처리 딱 해서요, 처리를 해가지고 또 공용부는 90일, 공용부는 90일, 50일 안 해가지고 처리가 끝나면 그 판정서, 하자 판정서입니다. 하자 판정서를 송달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예, 갑니다. 그러면요, 1번에 딱 하자 판정서를 이제 판정서 정보를 송달을 딱 해줍니다. 그러면 밑에 2번 보세요. 2번 송달 받으면 이때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30일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등장을 합니다. 그 말이 보시면 2번에 있습니다. 그렇죠? 요 이십니다. 이 신청이 딱 있으면 이제 재심이 사건은 하자 재심이 사건이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요 하자 판정서 정보는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 신청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재심이 사건으로 간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이 또 밑에 3번에 있죠. 그러면요, 요 재심할 때 보시면요, 재심입니다. 최초 판정을 번복을 하고자 합니다. 이걸 바꾸려고 한다랍니다. 그러면요, 재심이 분과위원회 과반수가 출석할 것이고, 출석한 자들의 3분의가 찬성했을 때 종전 판결을 번복할 수가 있다. 한 문장 또 보시면 4번 그 5번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것도 체크하십시오. 만약에 이 경우가 안 되면 당초 판정이 확정된다. 이렇게 해서 또 밑에 보시면 4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하십시오. 자, 그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7번. 이제 하자 심사 말고요. 분쟁 조정. 하자 심사 말고 분쟁 조정입니다. 분쟁에 관한 조정입니다. 분쟁 조정을 또 신청해서 분쟁 조정을 받아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요 분쟁 조정 같은 경우도 똑같이 60일 안에 이제 처리한다. 또 공용분 90일도 똑같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를 딱 하면서 똑같이 등장을 딱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입니다. 조정 사건은요. 조정서 정본, 조정서. 이 조정서입니다. 조정서.
조정안 요 조정안을 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해요. 그러면요. 요 당사는요. 30일 요 30일 안에 수락하겠다. 수락 여부냐 수락. 이 수락에 관한 여부냐 수락 여부에 대해서 또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해요. 됩니다. 수락한다고 오케이라고 통지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요 당사자 간에 이제 어떻습니까 재판상 화해가 된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수락하면 당사 간에 재판상 화해가 된 걸로 간주한다까지를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이 밑에 보시면 이제 7번에 오른편 7번에 1, 2, 3번입니다. 이거 다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분쟁 절차가 또 발생이 될 수 있다랍니다. 8번입니다. 8번은 하자심사. 8번은 뭐냐? 8번인 겁니다. 자, 하자심사 청구하는 자들과 우리 사자 간에 분쟁의 발생이 딱 되었으면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것뿐 아니고 보시면요. 이렇게 하자심사 분쟁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뿐 아니고 또다시 이 당사자 간에 합니다. 협의 이를 해가지고 하자 진단을 또 어려워져 하자 진단을 또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한 자와 사업자 간에 협의해서 하자 진단을 또 어려를 해볼 수가 있다랍니다. 해요. 그래서 요 진단 어려 기간들도 있으니까 체크 보시고요. 이 진단 결과 가지고도 이제 진단 결과를 가지고도 하자 보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 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협의에서 당사는 합의가 되어야 하자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이거 7번에 8번에 1번 상도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감정. 자, 감정은 분과입니다. 분과위에서 한 번 더 전문성을 해서 감정을 어디에 어뢰해서 감정 결과를 보고 나서 하자 판정서니 분쟁 조정에 반영할 수가 있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감정 어뢰를 하는데요. 감정을 할 수 있는 감정 어뢰라는 경우 이 사건은 또 어떤 사건이냐 이렇게 또 말해요. 이 경우요. 하자 진단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잡자입니다. 또 보시면 이 당사자 간에 합의합니다. 합의가 된다라고 합니다. 또 위원회 자체에서 결정했을 때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등 또 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하자 감정하는데 감정은 위원회에서 감정을 요청합니다. 하자 진단 결과에 있어서 또 다시 다투고 있거나 첫 번째입니다. 하자 원인이 아주 애매할 때도 그렇다라고 합니다. 보시고 또 세 번째 보시면 당사 일방상면 요청할 때도 그렇다.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자 진단에 대한 불만 두 번째 하자 즉 당사 간의 요청이 있을 때 또 원인이 아주 애매할 때 그렇다 등이 있습니다. 또 자체 분과 위에서 어결해서 또 판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러면 감정을 하면요. 감정 결과는 바로 하자 심사 분쟁 어떤 조정서 등에 다 반영이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제일 끝입니다. 자 각종 어떤 안전 진단 등을 어뢰받죠. 안전 진단과 감정을 어뢰받으면요. 그 전문기관들은 어뢰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절차를 완료해서 그 사실을 통지해준다. 20일입니다. 보통 30일이면 20일 안에 절차를 완료해준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드는 비용 차원이 들어요. 이때 드는 비용은요. 당사가 합의한 바에 따른다. 근데 합의가 안 되고 있다라면요. 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결정을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항들이 보시면 밑에 이번에 기업과 니언이 있다. 이렇게 또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여기까지가 보시면 이제 하자심사 분쟁 조정위원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또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가시면 이제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요 한 페이지도 제일 잘 나온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하자심사 말고 이제 공동주택 관리 분쟁이 되죠. 이건 다음 잠시 뒤에 보고요. 일단은 먼저 여기까지 봅니다. 그래서 문제 볼게요. 이건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봅니다. 문제.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 제일 말미에 보시면 이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봅니다. 페이지를 보시면 7번 문제입니다. 238페이지입니다. 237번 문제 238페이지에 7번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하자 보수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문제요. 1번 하자 보수 청구 받으면 처음에 나왔죠. 15일 안에 그렇죠? 보수하든지 보수기를 통지해준다. 하자 보수 청구는 15일 안에 보수 등 계획을 통지해줍니다. 1번 맞네요. 2번입니다. 자 사용 검사권자는요 그 하자부터 보증금 그 명의를 입대 명의로 바꿔준다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3번 보시면 이 하자가 발생이 딱 되어지면요 담보 챙기한 안에 2년, 3년, 5년, 10년 안에 이것을 청구해야 된다. 4번도 맞습니다. 맞고요. 5번 X죠. 5번에서
분쟁등의 조정 신청을 받으면 원칙은요 공용 부분은 90일이지만 전용 부분은 60일, 원칙은 60일 안에 처리 안에 완료한다. 그래서 신청 받으면 60일 안에 결과를 빼야 된다, 완료해야 된다, 60일이다. 또 공용 부분 하자는 90일이다 하고요. 둘 다 보시면 필요할 때 30일까지 둘 다 연장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빼고 나면 기본 60일, 공용 90일 이렇게 구분한다. 이것도 알아주십시오. 해서 보시면 문장 4번점은 X가 됩니다. 30일 아닙니다. 30일은요 이 조정서 등을 보내어주면 30일 안에 답변할 때 그 30일이죠. 그리고 최초 이 해결 자체는 60일, 90일이고 조정서 정문이라든지 이 뭡니까 좀 조정안이라든지 판정서 정문을 송달해주면 30일 안에 그 답변이 나와야 된다. 이 의미겠죠. 그래서 이때는 보시면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60일입니다. 60일. 신청받으면 60일 안에 처리를 해야 된다. 60일 요걸 딱 묻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가시면 자 우리 순차에 반환할 때 보시면 5년이죠. 5년 우리가 보시면 저기 어떻게 반환 감면 보시면 카페 같지만 2년째는 15%, 3년째 보니까 이제 40%, 5년째 보니까 25%, 10년째 20% 이렇게 순차적 반환해준다. 그래서 요 25가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맞는 문장 됐답니다. 자 그 다음 장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하자 보수 보증이죠. 하자 보수 보증의 용도, 쓰임새 용도가 또 제한된 데 있었죠. 그래서 1, 2, 3, 4번이죠. 하자 판정서 정본이라든지 또 하자 진단 결과 또 하자 분쟁 조정 결과 또 재판 결과 등이다 있습니다. 1, 2, 3, 4번 다 맞는데 5번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통과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의 9번 문제는요. 우리가 일단에 안전진단 등의 어려운 문제네요. 틀린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1번 시군구청장은 담보층 안에 요 우리 자체로 안전점검한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것은 안전점검. 안전점검 해보니까 뭐가 문제 있다 싶으면 그것을 조치한다면 그러나 시군관대 보관한다. 그럼 시군구청이 보고받으면 다시 한번 이것을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는 경우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은 맞습니다. 2번입니다.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 하면 항상요 우리 어떻습니까 사업자 등한테 부담케 할 수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부담한다. 안전진단이죠. 이거 요 안전진단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시군구청에서 의뢰해서 받은 그 진단은요 하자 담보층 안에 발생한 하자 위에 1번과 같은 하자이기 때문에 요 담보층 기한 내에 발생한 손해라고 인정이 되어서 우리 원칙은 사업자 부담이 원칙이다. 사업자 부담이 원칙인데 근데 진단 해보니까 사업자 책임이 없더라. 그럼 책임이 있는 자한테 구분해서 주산한다. 그래서 요 안전진단 실시비용 보시면 사업자의 책임이 있으면 사업자 부담, 사업자 책임이 없으면요 책임 있는 자한테 구분해서 징수한다 할 때 나온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3번 질문 보시면 2번 질문 맞습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요. 사업 주체는요. 입주자 등이 청구를 할 때 보시면 이가 있다 싶으면요. 일단 협의해서 먼저 안전 진단을 합니다. 이거죠. 사업, 청구에 대해서 협의를 청구했어요. 그런데 서로 말이 안 맞아. 그럼 협의해서 안전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할 때 이것이 지금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안전 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담보층의 안에 발생한 손해 일대 안에서 협의해서 청구자 협의해서 관한 신고 안전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1번, 2번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다음 3번, 3번. 3번 보시면요. 하자 보수에 이가 있다라고 할 때 협의해서 보시면 협의해서 하자 진단을 의뢰할 수가 있다. 됐죠? 이 안전 진단 요것은요. 담보 책임에 발생한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서 발생한 하자일 때 이것이 붕괴된 오류 있다 싶으면요. 요 보고받은 시군구청장이 한 번 더 안전 진단한다. 그죠? 근데 하자 진단 요것은 이 청구자와 사업자 간의 협의에서 한 번 더 진단을 내보자. 그래서 1번, 2번, 9번을 꼭 해야 됩니다. 9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번도 맞고요. 자, 아니요. 그 보시면 3번 또 이제 맞습니다. 맞아요. 또 4번 보시면요. 하자 진단이나 하자 감정을 의뢰받으면 며칠입니까? 20일 안에 처리해야 된다. 그랬죠. 20일 며칠.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5번 가보시면요. 자, 우리 대표의 중간 사업장에 분쟁이 발생했다랍니다. 그러면 이 분쟁이 발생이 딱 터지면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신청하는 것이 건축의 신청이 아니겠죠. 그렇죠? 건축 분쟁이 아닙니다. 건축 분쟁이 아니고 하자 심사. 공동주택 하자 심사 분쟁 조정이지 건축 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5번 질문이 X가 된다. 그래서 답이 5번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10번 하자 심사 분쟁 조정이 있습니다. 틀려서 모시고 싶네요. 1번 하자 심사 분쟁 조정의 심사를 위해서 하자 요건요 국토교통부의 도시 시군구는 두지를 않는다 라고 하죠. 그래서 바로 1번 X입니다. 보시고요. 2번입니다. 2번 보시면 2, 3, 4, 5번 다 맞으니까 또 정리해서 1번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고 또 다음 장 갑니다. 자 11번입니다. 41번 분쟁 조정위원회에 대한 업무 범위입니다. 업무 범위 조정위원회에 대한 업무 범위죠. 업무 범위다 합니다. 1번에 하자 여부 판정한다 합니다. 그래서 하자 여부를 판정하더라. 그래서 업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
하자 담보 책임 등에 대해서 사업자들 간의 분쟁 중이죠. 하자 여부 판정 또 분쟁 조정을 한다 했었죠. 1번님 맞습니다. 또 3번이면 3번도 맞죠. 우리 사업 주체 내부에서의 분쟁 조정도 신청할 수 있다. 3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맞고요. 위원회 구성 50명까지 이하죠. 그래서 4번도 맞다 이렇게 하십니다. 자, 조정서 내용에 당사가 오케이한다. 조정서입니다. 조정서. 오케이하면 뭡니까? 당사간의 재판상 화해가 재판상 화해지 보시면 저기 뭡니까? 합의가 아니고 재판상 화해가 등을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재판상 화해가 등을 본다. 합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5번님은 X가 된다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12번이죠. 이건요. 하자 감정거래. 감정거래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당사자 일방이나 상방이 요청을 하거나 또 진단 결과에 불복하거나 또는요. 보시면 뭡니까? 저기 그 발생한 원인을 알 수 없다 등을 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2번, 3번 다 맞는 말이고 4번은 좀 분가위에서 직권적으로 직권을 가지고 이제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도 맞고요. 5번이죠. 시군구청장인 담보 청견 안에 발생한 하자로 인해서 금을 우려했다면 이건 안전증 결과죠. 안전증 결과는 요 안전증, 안전증검 결과 구조 안전을 위해서 하는 바로 안전진단하고 이것은 다른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 5번 질문이 X가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가 민간임대법이네요. 이건 법이 또 바뀌었으니까 다시 앞으로 갑니다. 딱 가셔가지고요. 자, 우리 민간임대법을 봐야 되는데 민간임대법보다 먼저 건축법이 잘 나오니까 건축법보다 먼저 건축법. 그래서 건축법보다 먼저 보고 나서 민간임대법 보겠습니다. 건축법부터 먼저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법 볼게요. 그래서 건축법은요. 보시면 페이지로 보시면요. 이제 페이지 90이네요. 92. 92의 건축부터 먼저 보고 나서 이제 기타 하위법을 쫙 보겠습니다. 10분만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